뭔가 기운이 확 다운이 돼 있어요. 이 집안 가중 자체를 들여다 봐도, 이렇게 둘러봐도, 뭔가 조용하니 있잖아. 무슨 어디 돛 닦으러 온 것처럼, 절간에. 조용한 느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사는 낙도 없어라. 뭔가 집안에 이렇게 활기가 이렇게 자꾸 막 돋아야 되는데, 활기 자체가 없어. 그냥 각자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이 밑에 슬하 자손이 있다 해도, 그냥 출근하면 출근했다가 잘 나갔다가 잘 들어오고, 살아있네. 그런 분위기의 집안 가중이다. 이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착 다운이 된그 기운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말이 나와. 그래요? 어떠한 계기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어르신 살아 계세요? 어르신,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어머니만. 고부 활동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자꾸 다툼이 있었고, 뭔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뭔가 말이 많거든요, 이 사람도 알고 보면. 뭐 연애를 해서. 네. 뭔가 매력에 빠졌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거 아니야. 근데 뭔가 내가 말하고 통하는 게 있었는데,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입을 닫고 말하면 뭐 하겠노 네, 싶으면. 맞아요. 그래서 뭐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까, 다 키워놓고 저거 할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배우고 싶고 뭘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들 다 키워놨잖아, 엄마. 근데 이거를 뭔가 내가 자꾸 추진을 해서 나도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낙이 없어. 그런 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거를 조금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 기운 자체는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바꿔야 돼요. 바뀌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나아가 보고, 이것도 배워도 보고, 저것도 하고자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엄마한테는, 가만히 보면은 엄마한테도 재주가 있거든요. 나의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를 뽐내고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뭘 배우려니까 다 나왔잖아. 눈도 노안이 와서 이제 그이 핑계 저 핑계 아 대지 말고, 진짜요. 문신을 하는 거는 좀 배우고 싶었어요. 미용 쪽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 엄마는. 하다 말고 하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끈기라는 게. 요거 하다 보면, 아, 요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피부 미용을 했어요.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든 자격증이 있어야만 다른 것들을 접목을 해서 배워가지고 더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 하나 하다 보면, 하나를 했다 보면 또 요렇게도 자꾸 생각을 해보고, 요것도 생각해보고, 생각들이 엄청 많거든, 엄마가. 생각은 많아요. 생각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 주머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거 나아가서 하나를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하나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 하고 있으면서 요 생각 저 생각 이러다 보니까 에이 하고 탁 놓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 그래서 그거를 안 하셔야 돼요. 하나를 좀 팠으면, 하나를 정했으면, 할게 없어요. 문신이 하고 싶다 했잖아. 근데 그것을 내가 뭐 노안이 와나니까 봐봐, 핑곗거리야. 그런 일만 또 찾아. 내가 눈이 안 좋은데 눈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근데 요새는 다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누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겠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고 나이 싶어요. 먹은 사람들이 또 노하우 살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포기라는 거를 하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너무 포기를 하고 사시거든.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소리가 먼저 나, 엄마한테. 그리고 대주님 집안이 이렇게 보면 조금 신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이, 우리처럼 이런 줄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칠성 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도 어떻게 보면 단명,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뭔가 이어졌다, 명이 이어졌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여기가 줄이 강해. 줄이 강하게 사주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아빠랑 붙어 사는 거야. 뭐 언제까지 뭐 크게 이 사람이 바람피는 거 아니고는 뭐 그냥 네 숨쉬네, 살아있네, 다행이다. 그래, 살아있어라. 이걸로 그냥 끝이 나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조금 생기발랄한 집안 가중을 조금 일으킬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가 있으면 안에 엄마가 있잖아요. 대주가 기둥이 되고 있으면 그 안에 엄마하고 자식들이 살아가잖아. 그런 것들을 엄마가 할수 있는 거는 많이 빌어라는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엄마도 어디에 이렇게 점을 보러 가면은 양반 집안이다 보니까 이 창고 산 거예요, 솔직하게. 응? 맞죠? 네. 많이 참았어요. 욕받다. 이 소리 나요. 저희 할머니는, 진보다리를 하루에 12번을 싸도 싸야 될 그거였는데, 많이 참고, 많이 넘겨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다행이다. 복 받을 겨, 처자.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집안 가중이 그래도 그나마 생기가 조금 돌게끔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활력을 찾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시거든. 엄마가 조금 많이 빌어 가셨으면 좋겠고, 꼭 무당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절간이 되더라 하더라도, 많이 비시고, 마음을 내리시다 보면 또 그게 다른 눈으로 보이실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쓰라 자손들, 나이는 아직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나쁘게 들어오는 거, 그런 그거는 없어요. 저거 할일 저거가 알아서 척척척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나 조금 정신 챙겨갖고, 내가 운동을 하든, 조금 활기를 채우려면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뭐,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하면 책을 뭐 많이 읽는다든지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라도 소소한 것부터라도 조금 시작을 하시면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주님이랑 기주님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이렇게 이동의 문서 변동의 문서가 들어와 있지만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으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년자로 조금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활력이 들어서서 좀 조금 문 열어 가셨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막내가 군대를 가서, 집이 절간이에요. 근데 아까 그래서 이 집이 절간이에요. 절간이에요. 조잘조잘한 애가 없어지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아까 엄마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소일거리라든지 내가 운동이라든지 어디에 자꾸 나가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사지 멀쩡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 활력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엄마. 너무 놓고 있거든. 좀 우울증 아닌 우울증 이제 갱년기까지 완하니까 엄마가 속에 있던 참았던 거 나만의 다락방에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많이 참았다고 양반이라서 그래서 그 슬펐던 거 그런 감정들 있잖아 엄마 그 에너지 소모를 해서 뭐 하겠노 싶어서 엄마가 그냥 꾸역꾸역 잡아놓았던 그 감정들이 이제서야 이제 스무스무 올라오는 거야 저 바닥에 깔려있던 게. 그래서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더 우울감이 조잘거리던 가가 그나마 조금 막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고 웃을 일도 있고 그렇죠. 미소 지을 일도 있고 그렇게 내 낙이다 하고 살았는데 군대 뭐 군대가 하고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옛날처럼 뭐 2년 뭐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엄청 짧게 있던데 그래도 2년이었는데? 1년 뭐 1년 8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며. 2개월 준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마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있으시면서, 아이, 뭐,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그냥 상간대에 그늘이 졌어요. 응? 그래요? 그늘이 콱. 요새 팍 늙은 것 같아요.
이제 나 이탈지탈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탁 내려놓으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이 우울감이 확 올라오니까, 뭐 호르몬도 막 얼마나 변형이 오겠노 막. 그러니까 조금 활기를 찾아라 소리가 나니까, 아시겠어요? 막 아빠 몰래 연애를 하든, 응? 뭘 하든 한번 밖으로 나서봐라 그렇게 하거든. 밖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연애를 하라는 거는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꼭뭐또내 이상한 무당 되려고 그러잖아. 어? 뭐 바람피라 뭐 부추기는 무당 아니고, 조금 나가서 사람들하고 모임도 조금 나가고. 모임도 나가고 운동하면서 이뭐소 소그룹 그런 거 있다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좋겠다. 그러려고 무슨 그래요, 낙으로 이제. 사노 이 소리가 난다 진짜로. 서방은 어때요? 서방? 남편은. 이번 연도에 이 사람이 조금 운기 자체가 안 좋거든. 그래요? 운기 자체가. 그래서 뭐 그래도 내 남편 아이가 그잖아. 내 대주고. 대주가 있다가 없으면 엄마도 슬프다. 사실은 기둥이 없어지면 휘청할 거거든. 이분이 건강 수전에 조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조금 길게 가는 것보다 뭔가 위기가 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봐. 이동 변화 이런 거, 변동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꼭 내가 집 문서라든지 뭐 이거 불직한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변동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몸을 조금 사려야 되고, 어떻게 좀 방어도 쳐놔야 되고, 그렇게 얘기가 나고. 꼭 하다가 뭘 헤집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이다 조금. 맞아요. 심하게 아빠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더 까까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남이 안 하면, 내 식구들이 안 하면 내라도 있잖아. 조금 엄마가 조잘거리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어 보든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내 기운 자체는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지 말고 조금 변화시켜서 조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조잘조잘거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얘기가 하기 싫더라고. 입을 닫은 거라 했잖아, 아까 내가. 벽을 친 거라고. 지치니까. 뭐, 둘이 이혼수 이런 건 없어요? 이혼하고 싶나? 네. 아니잖아. 아니, 그냥 배들린다. 마루고, 떨어져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 나이모가고 그러고 살고 싶나? 그렇게 살래, 엄마. 추적도 보인대. 나들어 갖고 혼자 있으면. 그래요? 함부로 그러지 마. 혼자 나가서 엄마는 뭐가 됐든 잘 먹고 잘살수 있어. 뭐가 뭘 해도. 근데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것도 감안을 하고 나갔단 말이야. 같이 이혼을 하고 산단 말이야.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별거? 그거 엄마는 이 욕심이고 그잖아. 기준이 뭐 떨어져서 사는 거고, 뭐 같은 지붕 아래에 살더라도 떨어져 사는 형국이다 사실은. 재미없다 합니까? 네, 맞아요. 그 진짜 무슨 밤문나 자자 이거밖에 없다 솔직하게. 응? 그런 정도로 막 진짜 말 한마디 없을 정도 조용한 절간에 사는 것 같아요. 엄마 이 집을 딱 보면 진짜 절간 아니,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우리 아들이 작년 12월에 갔거든요. 군대, 해병대. 작년 12월부터 여자의 그 감은 있잖아, 느낌이. 근데,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자가 있어도 뭐, 나는. 여자는요, 아, 남자는 밖에 내보내면 남의 남의 편, 편이다 네. 생각하고 살아가죠. 왜 그거 부스럼을 만드냐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말고, 엄마 지금 우울증 들어와 있고 그늘이 쫙 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 한마디 더 던지면 엄마는 그냥 막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고마 모르는 게 약이다 할 정도. 근데 막 캐고 싶어요. 캐고 호기심이 싶어. 많아서 그럴 테니까. 끼가 다분하고. 막 캐고 싶어. 캐 보이소. 그거 봐봐, 마구로. 아프기만 하지. 안 그래. 지푸레 지 꺾여갖고, 지 망, 자기가, 대주가 이번 연도 해운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엄마가 생각하는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정리정돈이 필요한 시기고 정리정돈이 될 것이고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이저 사람이 깊이 들어가는 여자 관계 없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뭐 돼요. 이혼을 해갖고 그 애들이랑 뭐그 여자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나를 속이고 그치. 그랬다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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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년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다는 거지. 그게 제일 궁금했다. 네, 그거 궁금했고 그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내년 내후년쯤에 캐나다 간대요. 하고 나면 더 절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올해 간대는데 준이 제대하면 가라. 둘다 없으면 아마 미친다. 둘때 제대하면 아마 갈것 같아요. 보내도 돼요? 보내돼요. 보내돼요. 보내되고. 근데 캐나다요? 네. 몇 살이에요? 24. 지금 24. 무슨 뜻이지? 내년 말고 네. 2025년에 보낸다는 거죠. 어? 네. 2025년에는 괜찮아요. 2025년이요. 제대하고 둘째, 제대하고 제대하고 보내세요. 요번 연도 내년은 보내지 마시고. 제대하고 간대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시고 할인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 노노.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 시잘데기 없는 걱정 하지 말고. 에? 알겠어요?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데 일단 나를 속였다는 게 화가 나는 거고. 남의 편, 남의 편. 내 범에면 남의 편. 들어와도 인꼬부부는 아니잖아. 그죠? 글쎄 어느 순간부터 인구부부가 아니 그랬어. 옛날에 인구부부였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두 분이 그냥 좋아 보였다고. 근데 어떠한 갈등 때문에, 그게 고부 네. 갈등이었고, 그죠? 바로 윗대에 내 그냥 위에 당대에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게 아니라 그 윗대에서 바라보는 조상들은 어쨌든 본인한테 고마워해. 고마워해요. 이런 집안에 그나마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도망 안 가고 붙어 살아줘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뭔가 복을 전해주려고도 하고 있고 조상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덕을 쌓고 공을 쌓는다 생각하고 조용한 절간이라며 그뭐 말은 절갈 필요도 없다 엄마는 그러니까 그내 마음 수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지금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서 엄마가 이렇게 반포기 상태예요 사실은 내렸다기보다는 포기지 마음 수양이 됐다기보다는 포기의 상태 알겠죠? 근데 그거를 자꾸 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조금 엄마가 활력을 찾아라라는 걸 그거를 팩트로 드리고 싶은 거고 남편은 바람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고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잠깐 그런 거지. 엄마가 두드리 잡는다고 해서 엄마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만다고 내거 아픈 그 상처를 또 힙이 파노. 안 끝나. 그러니까 파지 마라 소리가 나요. 팔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 뭐라도 있나 찾아보고 조금 의논공론 해가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되게 팩트예요. 이사입니다.